박앤코의 출근 전입니다. 8월 증시 전망 증권가의 의견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처럼 찾아왔습니다. 8월 증시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인가 증권가의 목소리 전달해 드릴게요. 신한금투에서 동행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그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릴 거고요. 우선 시작 전에 지금 증시가 어떤지부터 살펴보죠. 일단 증권가 대다수에서 내고 있는 목소리는 동일합니다. 증시는 지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가면서 PER이 하락하고 있고 주도주가 부재하고 업종 간의 순환매가 빠르고 여기에 52주 신고가 종목 개수가 나날이 줄고 있다. 한마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활력이 떨어질까요? 그 기저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겠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8에 대한 두려움에 많이들 떨었었는데 어느덧 1.2를 하회하는 움직임도 최근에 나타나기도 했었죠. 경기가 꺾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면서 지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그 기저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재정수지와 물가는 좀 2000년 이후 동행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각국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씁니다. 재정수지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와 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지 않습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 계속 쓸 수 있을까? 재정의 운신폭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면서 경기에 대한 걱정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피크아웃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피크아웃 이야기인데요. 과거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보면 60P를 돌파한 이후에 내려가는 흐름이 보였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월에 제조업 지수가 60P를 돌파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려갈 수 있다. 제조업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신한금투에서는 고점 통과, 고점 논란 말하기에는 아직 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한금투에서 얘기하는 경기 고점, 경기 침체의 조건은 완전 고용,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글로벌 대외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 어느 것 하나 충족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논하기엔 지금 너무나 이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가 증시와 동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을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이야기 해보죠. 일단 지금 상황의 수급부터 점검을 해보면 지긋지긋했던 연기금 매도는 일단락 되는 느낌이고요. 외국인은 매매 진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환율이나 IT 경계, 신흥국 매력이 감소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외국인들은 대형주에 집중 매도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사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수급적인 현황들 기억하시고요. 다만 그래도 외국인 매도 속에 우리가 지나친 비관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인식되는 요소는 과거 대비 외국인 수급과 지수의 상관계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들 가파른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신한금투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에 대한 걱정은 살짝 내려놓고 본다면 신한금투에서는 지금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이다라고 말합니다. 2009년도에도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몇 달간 조금 횡보하는 흐름, 조금 내려가는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보였었다. 우리도 작년 11월 이후 30% 정도 올라왔고 지금 몇 달간의 조정을 거쳐서 결국 다시 올라가는 어느 시점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겠죠.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8월은 어떻게 전략하자라는 목소리들이 꽤나 나왔었는데요. 일단 신한금투의 의견은 8월은 그래서 코스닥이다. 지금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비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지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의 귀환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과 같은 8월이고 9월에 만약 외국인이 돌아온다라면 신한금융투자의 가정은
9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의회가 통과되고 코로나 확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고 IT 눈높이가 재설정된다는 9월을 가정했을 때 지금 3,200에 걸쳐있는 지수가 3,200단 언저리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중소형주가 더 강하고 9월에는 대형주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9월에 귀환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바스켓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대형주로 다시 채워 넣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현손물 누적 매도로 그동안 대응을 했고 사실 외국인이 팔았던 거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견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갭을 개인 투자자들이 메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외국인이 귀환하게 된다면 지수는 탄력을 볼 거고 대형주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은 대형주 쪽으로 무게를 실 때 8월까지는 지금까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성장주, 중소형주, 배당성장주, 신한금투에선 8월 내다보고 있고요. 유망 업종으로는 2차전지, 그리고 건설기계, 필수 소비 쪽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 쪽으로는 에드테크, 광고나 또 제품가 인상되는 음식료, 수소 인프라 쪽을 보고 있는데요. 광고 측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새벽 방송 시간대 언급이 됐다시피 글로벌 업체들의 광고가 늘고 있다는 점 포인트 잡고 광고 쪽도 우리 리오프닝 되는 걸 어느 순간 기대한다면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한금투의 의견이고요. 자, KB의 의견을 볼까요? KB 측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는 나름 비슷해요. 경기 사이클 정점에 인식이 있다. 여름은 더 조정받을 거다. 그런데 강세장의 과정이다. 결국 조정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KB에서 내다보고 있는 섹터는 리오프닝 소비주, 친환경, 바이오를 꼽고 있고요. 이 밑으로 종목도 언급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쪽은 거의 엔터 쪽 많이 얘기를 했네요. YG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하나투어, 강원랜드, 호텔신라 언급했고요. 친환경 코오롱인더, 하나솔루션,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을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과 KB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낸 쪽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결국에는 압도하는 지배력을 갖춘 실적의 안정성을 담보한 업체로 추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하나씩 꼽아줬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대형주입니다. 섹터 내 1등주들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경기소비재 쪽에선 현대차, 금융은 KB금융, 에너지 쪽은 SK이노베이션을 꼽았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팔았던 종목뿐이기도 한데 이들 쪽으로 좁혀나가는 전략이 앞으로는 유효할까요?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8월입니다. 내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설정하셔서 그에 맞춤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보는 출발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8월 개장 앞두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박앤커의 출근전이었습니다.